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발표된 청와대 개헌안과 관련해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방분권 개헌국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정부 명칭 사용과 자치재정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개헌과 관련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조속한 합의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전남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 후보는 도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이성수 예비 후보도 최근 고흥궁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랜드 조성과 과학로켓 개발 지원 등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도민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대비해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시재생 사업 관련 공무원 연찬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선도 지역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도시재생 방안과 해법을 모색했으며 지속적으로 이상적인 모델을 찾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5년간 전국 500여 곳에 50조 원을 투자해 쇠퇴하는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2018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8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24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직업 선호도 검사와 취업 컨설팅, 창업 상담 등을 제공하는 부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여성은 모두 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가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들의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시민 중심의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 활성화 시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우수 제안은 시책으로 도입하고 제안자에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세하거나 AI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해 사료 구매 자금 348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구매 자금의 한도는 한우와 젖소, 양돈, 양계, 오리 농가는 6억 원, 흑염소와 사슴 등 기타 가축은 9천만 원이며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신청을 받아 선정되면 지역 농협과 축협을 통해 1.8%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료 구매 자금은 AI 피해와 사료비 가중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연초 중앙정부에 신청한 자금입니다. 광양시가 맞춤형 체육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거점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6개 사업 100억 원의 국비를 건의하고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건의된 사업은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3개 사업에 11억 원, 수영장 건립 등 복합체육공간 조성 3개 사업에 89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직불금제 방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거나 하루 3회 이하로 운행되는 산간과 도서지역의 마을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모두 1,600여 곳 마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수 돌산도서관이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돌산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문해 발굴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돌산도서관은 다문화 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해 10개 나라 5천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신규 결핵 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신규 결핵 환자 비율은 10만 명당 7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